서울 잠실은 어제 아침에 온 동네가 흰색 종이 조각이 덮여서 도배가 됐습니다. 롯데가 타워 꼭대기에서 새해맞이 축하를 한다고 종이 2.5톤을 뿌린 건데 경기도까지도 날아갔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롯데타워에서 터진 15,000발의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화려한 새해맞이 불꽃놀이가 지나간 아침, 송파구 거리는 가로 세로 5cm의 흰 종이로 뒤덮였습니다. 주택가와 골목길은 물론 공원과 화단에도 깔렸습니다. 롯데월드타워 근처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단지는 흰색 종이가루로 완전히 뒤덮인 상태인데요. 나뭇잎 사이에 엉키고 박혀서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송파구가 환경미화원까지 동원했지만 양이 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한 6시 우리가 10분에 교대해가지고 치는데 주변에서 막 날리잖아. 떨어지고 해가지고 계속 치는 중이에요, 지금. 이 종이들은 롯데타워 불꽃놀이 도중 뿌려진 겁니다. 무려 2.5톤이나 되는 종이가 23층과 50층에서 눈처럼 뿌려졌는데 바람을 타고 15km 떨어진 경기도 하남까지 날아갔습니다. 롯데는 물에 녹는 친환경 종이라며 그렇게 멀리 날아갈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공들을 풀어서 단지 주변을 해결했거든요. 단지 주변이라고 하면 어디 주변 말씀하시죠? 행사장까지입니다. 물에 녹는다지만 비나 눈이 올 때까지 주민은 지저분한 동네를 지켜볼 도리밖에 없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